앞선 스카우트 리포트 하브리그의 제왕. 아는 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브리그 정문 못하고 상브리그 가는 거 없거든요. 그 다른 기드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안기현 선수가 혹시라도 그 패하게 된다면 이제 36강은 하브리그 아닌 게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리고 박수 선수 지금까지는 스타리그 예선전에서 이재동을 잡은 선수인지 박수범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종 잡고 안겨 잡으면 이재동을 이긴 선수가 아니라 박수범 이름 석자가 밴드한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플라스마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3전 2선승에서 이기면 16강 플레이어가 됩니다. 안교 진영의 보라색, 예마스와는 박수범입니다. 파란색. 네, 지금 동적전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플라즈마는 또 첫 경기죠.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 마산에서 동두천 토스의 토스는 처음이지만 한번 봤죠. 그래도 정영철 선수가 유정민 선수하고 저그전 한번 있긴 있었고.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허를 찔러갖고 질러 위주로 생산을 한 다음에 뭐 스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일거에 에그를 뚫고 한번 승부를 보는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사이닝 스톰을 그 중립 에그를 없애는 데 쓰기도 되게 아깝고, 리버의 어떤 로봇 스타일, 네. 어떤 그 리버의 그 스캐럽을 에그를 깨는데 사용하기 약간 아깝긴 하고, 따라서 이 맵에서 토스의 토스가 펼쳐지면 점점 네.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토스전이기 때문에 사실 더블 엑서스를 과감히 시도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뭐 전진 게이트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안교 선수의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전략을 또 굉장히 잘 짜는 선수거든요. 안기호 선수가 더블렉서스를 바로 시도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반면에 테크 올리고 있거든요. 박수범 선수는. 예. 네. 거기다가 굳이 뭐 계승적 멀티를 시도할 필요는 없겠죠. 초반에는. 3전 양상으로 된다면 글쎄요. 게스 멀티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미네랄 멀티를 먹게 되면은 풍부한 미네랄 바탕으로 막 멀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캐논 수비를 막 해가면서요. 그리고 셔틀이 아무래도 프로토스는 미네랄만 들어가는 그 유닛이다 보니까 다수의 셔틀을 생산해서 질럿 드래곤을 실어 날라서 승부를 보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미네랄 멀티를 먹는 것도 네. 물론 좋은 판단이긴 해요. 자, 초반 빌드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앞마당을 가져가느냐 본진 플레이 네. 하느냐. 봤어요, 박수범이요. 이렇게 되면 박수범 선수가 좀 고민이 되죠. 아, 더블 넥서스를 했네라는 어떤 생각과 더불어 그럼 나도 지금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은 따라가는 판단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그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장기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리버나 어떤 그 다크를 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어떤 테크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멀티를 따라가는 선택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같은 실력이라면은 이기기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계속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나는 테크를 빨리 올렸고 상대는 더블을 했어. 그렇다면 내가 유리한, 내가 현재 상태에서 유리한 면을 극대화를 시켜서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승부사죠. 지금 네. 테크 빨리 올려서 리버, 뭐 바템드라 뭐 이런 걸로 한번 승부 보는 게 박수범 선수 갈 길입니다. 현재 로보틱스까지 최단 거리로 쫙 가고 있습니다. 박수범 네. 상대편 뭐 빌드도 봤으니까요. 네, 일단은 리버 쪽을 선택을 했고요.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지금 당장 뭐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데스 부분을 빠른 테크 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진 상황을 상대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안기어도 근처에 확장 기지가 없다는 걸 봤어요. 네. 보통 그 더블 렉서스나 빠른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같은 동쪽존에서 드래곤 리보로 아예 그 초반에서 물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에그를 뚫는 시간이 좀 어떤 그 걸린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리버로 가서 일꾼 타격을 준다든지 예, 본진과 앞마당 양쪽에다가 그 안기호 선수가 다 수비라인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닛만 갖고 수비하는 것도 어렵고, 캐논 양쪽에 다 지어서 수비하는 것도 어떤 이 미네랄이 좀 빡빡한 면이 있고요. 예. 야, 좀 체크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참
저런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 드래곤이 그 몸으로 잘 막았는데 미네랄을 살짝 그 시야가 보이니까 찍어갖고 네. 올라갔어요. 그 몸도 큰데 뭐 막을 생각만 하죠. 공을 던져 그렇죠. 잡을 생각을 하면 네. 좋을 텐데요. 막을 생각만 해요. 네, 하나만 생각해요. 쟤는. 네, 바로 공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보지까지 기본 방을 해야 됩니다. 야 태크 준비가 곧 박수홍 선수 되거든요. 곧 뛰쳐나갈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옆으로 적 유닛이 지나가는데 서너 기의 드래곤이 멍하니 있을 때도 가끔 있어요. 네. 네. 뭐 지들끼리 뭐 수다라도 떠든지. 아, 요 에그를 깨는 또 유력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성큰이나 캐논으로 깨는 것도 좋아요. 예, 네. 의외로 빨리 뚫습니다. 네. 일단 확장 없이 그러니까 계속 안교 상대편 확장 뭐 체크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의도가 뭔지요? 근데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은 지금 멀티 정찰을 또 안교 선수가 꼼꼼히 해주고 있고요.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짐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 뭐 리버 쓰겠구나, 다크 쓰겠구나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아주 그 절묘한 위치의 캐논과 빠르게 태클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지금 드래곤 병력만 받쳐주면은 그렇죠. 캐논과 드래곤으로 충분히 원샷을 해오는 리버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박수범 선수는 셔틀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투리버로 한번 예, 정말 그야말로 깜짝 기습을 해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하고 안기호 선수가 예, 박수범 선수의 본진까지 올라와서 본진을 보지 못했다면 안기호 선수가 센터 쪽에 있거나 어떤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이런 멀티까지도 다 정찰을 해야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안 보여 본진 안 보여주면서 혹시 다른 지역에다가 멀티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일꾼이 올라가서 박수범 선수의 본진 테크트로 올라간 상황을 봤기 때문에 본진 플레이라는 걸 안기호 선수가 좀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드래곤 물량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네. 셔틀 리버 플레이가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는데요. 자 리버 하나 드라곤 하나 타서 그 공격적으로 상대는 좀 부대 단위의 드라곤이거든요. 캐논도 있고 일단은 옵저버로 상대 병력이 빠진 그 빈틈을 이용하는 그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네, 어떤 그렇죠. 속도감 있는 네. 셔틀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불쌍한 되기만 하면 좋죠. 네, 박수범 선수가 드래곤 상대 멀리 빠져 있어요. 셔틀 속도까지 네. 됐고요. 네. 지금 안기호 선수가 드래곤을 굳이 길게 뭐 네, 네. 잡았네요. 네. 드래곤을 저렇게까지 뺄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리버 1타하고 네. 상대가 멀티가 빠른 것도 아니고 올 게 뻔한데 드래곤을 깊숙 뺀 게 좀 아쉬운데요. 네. 근데 하여튼 박수범 선수가 이 정도 이 경기 약간 중간에 그... 3방 더 칩니까? 아니 네. 요격됩니까 이거? 요격됩니까? 이거 웬밀입니까 이게? 아, 박수범 선수 치명적이네요. 지금까지 네. 금방 뚫어요, 이거. 벌써 네. 반 뚫었어요. 에그 3견만 뚫으면 됩니다. 예, 네, 그 뭐,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계속 끊겼는데, 박수범 선수 이 경기 잡으려면 아까 그 리버로 최소 일꾼 한 부대는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안교 선수가 거의 완전 승기 잡았다고. 이 에그 다 깨지기 전에 가서 캐논이라 좀 지어야 네. 돼, 여기. 그나마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리버가 있어야 되는데, 셔틀 리버 다 파괴 됐고, 이미 드래곤은 격차가 너무 나거든요. 네. 처음부터 드래곤 뽑은 선수하고 리버가 뭐 이렇게 하다 그거 뽑은 네.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안기호 선수는 이제 뭐 게스멀티도 이제 뭐 가져가면서 네, 드래곤 리버로 압박을 해주면서 안기호 선수는 이제 거의 뭐 예. 네. 여기 넘어오는 거 보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못해요. 야, 정말 그 셔틀을 잡는 행운까지 따라주고 있고 아 박수범 선수 아무리 앞선 경기에서 어떤 그 역전 재역전까지 나왔지만 이번 경기는 거의 힘듭니다. 네. 단바닥 바로 칩니까? 뭐 리버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뭐 셔틀 이후에 곧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병력들은 추가될 수 있어요. 안교는요 뭐 리버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네. 이번 경기 여기까지 온 거 뭐 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자원 상황이나 병력 규모는 나쁘면 좋아요. 안교가 뭐 이왕 떠난 병력 다 도착하면 안교 선수가 뭐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막 갖다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병력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은 예, 뭐 싸웠는데 박수범 예. 선수 인구수 한 10축 내면서 안기호는 30이 뭐 예, 빠진다 근데, 이런 정도로 대패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예. 지금 이거 자, 뭐 리버 셔틀도 없어요. 리버 네. 두 기가 좋긴 합니다만 드래곤이 워낙 많거든요. 네. 지금 아, 리버 1점다 셔틀 없으면 아 리버 예. 리버에 잡혔어요. 네 완승인데요 안기호 선수 7점 어떤 그 빌드의 살점을 살리지 못했고 안기 선수 그냥 뭐 침착하게 아주 후배를 후배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냥 그날에 갔어요. 거기다가 참 뭐 그 셔틀을 잡는 그런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뭐 경기를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네. 네, 거기서 그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심지어는 투자한 셔틀이었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 허무하게 이름은
그건 뭐 그 상황에서 거의 진 거예요. 네. 예. 아, 옵저거도 좀 있었는데 사실 드라군의 움직임도 잘 봤으면 조금 더 멋지게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박상훈도 아쉬움이 남고요. 사무도 안교 선수가 아, 지난달 16급 플레이어 단계 아, 예전 동거에도 올라온 신인에게 아,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고요. 예, 두 번째 세트 잠시 후에 왕의 귀환을 통해서 안교가 바로 두 경기만에 16급 갈 것인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